소낙비 김유정. 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산매들린 바람은 논밭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뇌 밖으로 농군들을 멀리 품앗이로 내보낸 안말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맴맷한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 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끓는 노래. 매음, 매음. 춘호는 자기 집, 올 봄에 5원을 주고 사서 든 묵삭은 오막살이 집 방문턱에 걸터 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괴고는 봉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날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고리 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2원만 안 해줄 테요?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우라가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2-3원의 작자도 내닿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겄다.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겠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썩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번 돈 좀 안 해줄 테요?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호는 녹이 충천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흡뜨고 벽에 기댄 지게 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려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예요? 남편의 근심도 덜어주어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요? 지게 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레 찌그러진 울타리 틈을 벗어나간다. 잼쳐 지게 막대는 앉은 채 꼬꾸라진 아내의 발 뒤축을 얼러 볼기를 내리갈겼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요?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 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지름을 쓸 때 아내는 에그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겁안 엎어질 듯이 쌀이 문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 앞의 언덕을 내려 개울을 건너고 맞은쪽에 뚫린 콩밭길로 들어섰다. 너, 내가 날 피하면 어딜 갈 테요?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쌀이문 안에 아직도 지게 막대를 들고 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종깃종깃하다가 남편이 뛰어올까봐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돌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휑헉해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2원이 급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2원이란 감히 땅띔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버리래야 하잘 것 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이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댕이를 허리에 달고 거한 산 중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바귀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짚신짝을 끌며 강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 발끝까지 쭉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부른 종아리는 거친 숲에 긁혀매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의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뭄의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순이라도 어지러운 숲속에 하나둘 뾰족이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이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칡덩굴에 메어 달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떼국의 전 무명 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꾹 찌르고는 호랑이 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메어 달려 길을 쓰고 허비적거린다. 골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칡덩굴이 그를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마는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 뿐이었다. 이리하여 해동갑으로 해가를 하고 나면 캐어 모은 도라지, 더덕을 얼러 사발 가웃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 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찌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이원커녕 당장 목을 딴데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이원을 돌린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세우는 쇠돌 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보리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는 자기 꼴 주제에 재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쇠돌 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 엄마도 처음에는 자기와 같이 천한 농부의 계집이련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 이주사와 은근히 배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 내고 오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 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냐는 듯이 아내를 내어놓은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주사에게서 나온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년이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떼고는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추노처가 쇠돌 엄마에게 죽어도 아니가려는 그 속 까닭은 정작 여기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추노가 보름 개추를 보러 산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이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추노철을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 나고 쓱싹 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추노처는 쇠돌 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단데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레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무슨 죄나 진 듯이 어색하였다. 그리고 더욱이 쇠돌 엄마가 세댁, 나는 속옷이 세 개구 버선이 네버리구 행? 하며 아주 좋다고 한들대는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함정을 두고서 비아냥거리는 거나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더면 지금쯤은 쇠돌 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깝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허할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춘호천은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앉힐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늘어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안학내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윈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로 외입개나 하염직한 얼굴이었으되 추레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손으로 격금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삐질까 조심조심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신폭을 휘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쳐져 내리더니 그의 산봉우리에 엉기어 살풍경이 되고 만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 내린다. 춘호천은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거니며 쇠돌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기슭 높직한 울타리로 뺑 돌려 두르고 앉았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이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재누리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뭇잎에서 빗방울은 뚝뚝 떨어지며 그의 뺨을 흘러 젖가슴으로 스며든다. 바람은 지날 적마다 냉기와 함께 굵은 빗발을 몸에 들이친다. 비에 쪼르륵 젖은 치마가 몸에 찰싹 휘감겨 허리로, 궁둥이로, 다리로, 살의 윤곽이 그대로 비쳐올랐다. 무더니 기다렸으나 쇠돌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가며 정신없이 서 있노라니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색의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배를 가진 이 주사가 지우산을 받쳐 쓰고는 쇠돌레 집을 향하여 엉덩이를 껍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작달막하나 숱 좋은 수염이라든지 온 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탕건이든지 썩 풍채 좋은 50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쌀이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 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호천은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꾼이다. 안팎으로 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엄마와 사람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가 있었다. 쇠돌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만 했더라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뜨렸다. 쇠돌레 집을 하염없이 건너다 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사탯물이 발등까지 개 흙으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푹 젖은 몸뚱어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여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려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안에는 확실히 이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쌀이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넣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인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돌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꿈밖이라는 듯 눈을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옷 위로 벌거진 추노처의 젖가슴, 아랫배, 넓적다리, 발등까지 슬쩍 음충이 훑어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야 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안방에 좀 들어가 기다렸으면 하고 매우 일이 딱한 듯이 얼음얼음한다. 이 비에 어딜 가세요?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디. 추노천은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 주사를 쳐다보며 물 차는 제비같이 산들어지게. 그럼 요담에 오겠어유. 안녕히 계시유. 하고 작별의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유.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여보게. 이봐. 추노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싶다. 추노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려니와 뇌성 병력에 구석진 곳이겄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혀 입에 물었던 장죽을 쑥 뽑아 방 안으로 찌뜨리고는 계집이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러서유? 이거 노세유? 하고 몸을 뿌리치려고 앙탈을 한다. 아니, 잠깐만. 이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랜다. 흘러내리는 고이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 엄두를 못 내어 짤짤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끙끙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는 재빠르게 채이었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춧잎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려 굴리는 듯 거푸진 천둥 소리가 방고래를 울리며 날은 점점 침침하였다. 얼마쯤 지난 뒤였다. 이만하면 길이 들었으려니 안심하고 이주사는 날숨을 후 하고 돌린다. 실없이 고마운 빛 때문에 발악도 못 치고 앙살도 못 피우고 무릎 앞에 고분고분 늘어져 있는 계집을 대견히 바라보며 빙긋이 얼러보았다. 계집은 온몸에 진땀이 쭉 흐르는 것이 꽤 더운 모양이다. 벽에 걸린 쇠돌엄마의 적삼을 꺼내어 계집의 몸을 말쑥하게 훌 닦기 시작한다. 발끝서부터 얼굴까지. 너 19이라지? 하고 이주사는 취한 얼굴로 얼근히 물어보았다. 네. 하고 매떨어진 대답. 계집은 이주사 손에 눌려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있다. 이주사는 계집의 몸뚱이를 다 씻기고 나서 한숨을 내뿜으며 담배 한 대를 턱 피워 물었다. 그래, 요새도 서방에게 주리경을 치느냐? 하고 묻다가 아무 대답도 없음에 원, 그래서야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 죽으면 정장 하나 해볼 것 없는 거야. 허니, 내 명이 아까우면 덮어놓고 민적을 가르는 게 낫겠지. 하고 계집의 신변을 위하여 염려를 마지 않다가 번뜩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너 참 아이나타가 죽었다더구나. 네, 어디 난 듯이나 싶으냐? 계집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주사도 그까짓것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녀석의 냄새인지 무생채 썩는 듯한 시큼무레한 악취가 불시로 코청을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은 소통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비위가 좋기 역하였다. 그는 빨고 있던 담배통으로 계집의 배꼽개를 톡톡히 가리키며 예, 이 살의 때꼽 좀 봐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단 말이냐? 하고 모처럼의 기분이 상한 것이 앵하단 듯이 꺼림한 기색으로 혀를 찼다. 하지만 계집이 참다 참다 이내 무안에 못 이겨 일어나 치마를 입으려 하니 그는 역정을 벌컥 내었다.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동댕이를 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끌어앉혔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체크하듯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달망대니? 좀 듬직지가 못하고. 추노처가 그의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한 시간 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쭉쭉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있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소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거야 골백번 당한데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좋게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 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욱이 돈 2원을 줄 게니 내일 이맘때 쇠돌레 집으로 넌지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벅찬 짐이나 푼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애 켜이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가분 내리달렸다. 춘호는 아직도 분이 못 풀리어 뿌루퉁하니 홀로 앉았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제를 등진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해를 이어 흉작의 농작물은 말 못되고 따라 빚쟁이들의 위협과 악다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할 일 없이 집 세간살이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 어린 아내의 손목을 이끌고 이산 저산을 넘어 표량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든 곳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산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골에 가 호미를 잡아보아도 정은 조그만치도 안 붙었고 거기에는 오직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 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없다 하여 농토를 안 준다. 일구멍이 없음에 품을 못 판다. 밥이 없다. 결국에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떴다. 요사이 며칠 동안을 두고 요 너머 뒷산 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끼룩거렸으나 좀처럼 미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원. 수나 좋아서 이 이원이 조화만 잘한다면 금시 발복이 못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3-4원 따서 동리의 빚이나 대충 가리고 옷 한벌 지어 입고는 진저리 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는 안잠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다부지게 벌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굶어 죽을 맛이야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 맡긴 조리 맡긴 매만 피하고 곁들어 주질 않으니 그 소행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뺨을 냅다 붙인다. 너 인연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가 자빠졌다 왔니? 볼치 한 대를 얻어맞고 아내는 오기가 질리어 벙벙하였다. 그래도 직성이 못 풀리어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질겁을 하여 살려달라고 두 손으로 빌며 개신개신 입을 열었다. 내일 돼유, 내일, 돈, 내일 돼유 하며 돈이 변통됨을 삼가 아래는 그의 음성은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하여 눈을 찌긋하다가 내일? 하고 목청을 돋았다. 네, 내일 된다유. 꼭 돼요? 네, 내일 된다유.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하니만치 난데없는 돈 2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추궁해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저기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앉으며 담뱃대에 불을 그었다. 그제야 아내도 비로소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러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어오며 측은한 듯이 말렸다. 병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리어. 감자는 내 삶을게. 먹물같이 짙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울린다. 천장에서 비는 새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고래가 물러앉다시피 된 방이라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축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 입만 덩그러니 깔아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불은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룩은 사방에서 마냥 스멀거린다. 그러나 등걸잠에 익달한 그들은 천연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비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과 불평과 원한 중에서 복되기던 그들도 이 밤에는 불씨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의 품에 든 돈 2원을 꿈꾸어 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요?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응석 비슷이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몽상은 하여 보았으나 실지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없어도 가뜩하련만. 빚은 낭중 갚더라도 얼른 갚세다유. 염려 없어. 이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 쾌히 승낙하였다. 딴은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주는 질꾼으로 투전장의 갑옷쯤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 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이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이란 깡그리 모집어 올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하며 그는 서울바람 좀 한번 쉬었다고 큰 체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겁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둠 구석에서 뇌에 자라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 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도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 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로 하계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지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 짓이니 갈 길은 제게 가고 볼 눈은 또릿또릿이 볼지니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기소리로 네, 네를 하였다. 남편은 두어 시간가량을 셀 틈 없이 꼼꼼하게 주위를 다져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 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여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화장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잠을 잘 자주면 몇 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일찍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분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주인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 섬기다가 옆에서 새근새근 소리가 들림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고라져 잠이 깊었다. 이런 망할 거. 남 말하는데 자빠져 잔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카락을 뒤로 쓰다듬어 넘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의 아내. 이 아내가 만약 없었던들 자기는 홀로 어떻게 살 수 있었으려는가.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해 입히고 고생만 지치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는 왁살스러운 팔로다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가지고
앞으로 바득이 끌어당겼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때에는 생기로운 볕까지 들었다. 굴렁굴렁 논물 나는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시내에서 고기 잡는 아이들의 고함이며 농부들의 희희낙낙한 매나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추노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저녁 재누리 때 되었을걸? 얼른 빚고 가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고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요. 먼 게 뭐냐? 늦었어. 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체 달포나 아니가리어 엉큰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래간만에 정다운 정을 바꾸어 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희색이 얼굴에 떠돌았다. 어느 때에는 맥적게 생글생글 웃어도 보았다. 아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퍽으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빗을 쑥 뽑아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 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은 밥사발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카락을 재워가며 맵시있게 쪽을 딱 질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놓았던 집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골을 내주었다. 이제 가봐. 하다가 바로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원을 고의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어 보냈다. 오늘 작품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난은 생활의 불편만을 줄 뿐이라는 격언이 있지만 오늘 이 상황에선 가난은 불편함 뿐만 아니라 수단의 선택도 제한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란 결국 쇠돌 엄마가 한 선택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가난하면 도덕도 윤리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국가는 모든 국민을 부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못 먹어서 굶게 되는 가난을 만들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극빈의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시민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작가의 소설 소낙비를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즐거운 감상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또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 봬요.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20년이 넘도록 내처 붓을 꺾어오던 내가 새삼 이런 글을 끼적거리게 된 건 별안간 무슨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서가 아니다. 오랫동안 교원 노릇을 해오던 탓으로 우연히 알게 된 한 소년과 그의 젊은 홀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던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 이들에 관한 그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 대해서까지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거누란 소녀는 내가 직접 담임했던 제자다. 당시 나는 K라는 소위 인류중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첫 시간의 일이었다. 지각생이 많았다. 지각생이 많으면 교사는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그럴 때 유독 닦이는 놈은 의례 그런 일이 잦은 놈들이다. 넌 또 지각이로군.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건우의 차례였다. 다른 애와 달리 그는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아래 윗돌이 옷깃에서 물이 사뭇 교실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나릿배 통학생입니다. 낮고 가는 목소리가 그의 갸냘픈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오듯 했다. 그리고 이내 울상이던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차라리 무엇인가를 하소연하는 듯이 느껴졌다. 나릿배 통학생? 이쪽으로선 처음 듣는 수로였다. 맹지면에서 나릿배로 댕기는 아입니다. 지각생 아닌 다른 애가 대신 대답했다. 명지면이라면 김해 땅이다. 낙동강 하류 강을 건너야만 부산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이다. 나룻배 통학생이라. 나는 건우의 비에 젖은 옷을 바라보면서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다. 이런 일이 있고부터 나는 건우란 소년에게 은근히 동정이 가게 되었다. 더더구나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동무들끼리 어울려 놀 때 그를 곧잘 거무, 즉 거미라고 놀려대던 이상한 별명의 유래도 곧 알게 되었다. 그의 고향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거미란 짐승은 물에 날쌘 놈이라 해서 즉 할아버지가 지어준 아명이었다는 거다. 거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자식 아끼는 심정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호적에 올릴 때는 부득이 건으로 했으리라. 그것도 아마 누구의 지혜를 빌어서. 두 번째로 내가 건우란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된 것은 학기 초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에 그가 써낸 작문을 읽고부터였다. 나는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써오라고 하였다. 섬 얘기란 제목의 그의 글은 결코 미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끔찍한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사는 고장, 복숭아꽃도 살구꽃도 아기 진달래도 피지 않는 조마의 섬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가진 풍산과 홍수를 겪어오는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 땅인데 일제 때는 억울하게도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의 명의로 둔갑이 되었는가 하면 그 뒤는 또 그 조마의 섬 앞 강의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넘어가 있다든가 하는, 말하자면 선조 때부터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아오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도깨비처럼 뒤바뀌고 있다는 섬의 내력을 적은 글이었다. 그저 그런 정도의 얘기를 솔직히 적었을 따름인데 어딘지 모르게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소년의 날카롭고 냉랭한 심사가 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갑자기 무슨 고발이라도 당한 심정으로 그 글발을 따로 제쳐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가정 방문이 있는 주간은 대개 오전 수업뿐이다. 점심시간이 시작될 무렵 나는 건우를 교무실로 불렀다. 오늘 명지로 갈까 하는데 너 왜 몇이나 있지? A반 학생은 저 하나뿐입니다. 건우의 노릇게 한 얼굴에는 순간적인 그늘이 얼씬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 그럼 1시 반쯤 해서 현관 앞으로 다시 오게. 명지 같음 어둡기 전에 돌아오기가 힘들는지 모른다. 나는 부랴부랴 점심을 마치고서 교무실을 나섰다. 건우는 벌써 현관께로 와 있었다. 역시 약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아마 미리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서 가는 것이 약간 캥겼던 모양이었다. 가볼까? 내가 앞장을 서듯 했다. 버스 요금도 제 것까지 내가 얼른 내는 걸 보고는 아주 송구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명지로 가는 하단 나루까지는 4, 50분이면 좋겠다. 그러나 한 척밖에 없다는 그 나룻배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집이 저쪽 나루터에서 뭔가? 나는 갈대 그림자가 그림처럼 고요히 잠겨있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예, 제북 갑니다.
그는 민망스러운 듯이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눈을 역시 물 위로 떨어뜨렸다. 얼마나? 반시간 좀 더 걸립니다. 그럼 학교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날이 빼면 진작 타지고 빠른 날은 두어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지각을 자주 하는군. 나는 환경조사표의 카피를 펴보았으나 곁에 사람들이 있기에 더 묻지 않았다. 아니, 설사 곁에 다른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15살밖에 안 되는 소년에게 물어도 좋을 만한 그런 가정 형편이 못 되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33세 농업, 할아버지 62세 어업, 삼촌 32세 선원, 재산 정도 하. 끼우뚱거리는 나룻배 위에서도 건우의 행복하지 못할 가정 환경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확대되어 갔다. 나룻배를 내려서자 갈밭 속을 뚫고 나간 좁고 긴 길이 있었다. 우리는 반 시간 남짓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별반 얘기가 없었다. 아버진 언제 돌아가셨지? 해놓고도 오히려 후회할 정도였으니까. 6.25 때라 갑디더만. 건우의 말눈치가 확실치 않았다. 어쩌다가? 군에 나갔다가 그랬다 캅니다.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른단 말인가? 야, 그래도 살아온 사람들 말이 아마 워카라인인가 하는 데서 그랬을 기라 카다이에.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건우의 이야기는 비교적 담담하였다. 그래,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하나? 나는 속으로 그의 나이를 손꼽아 보았던 것이다. 잘 모릅니다. 저가 2살 때 군에 나갔다 하니 그러곤 통 안 돌아봤거든요. 나를 쳐다보는 둥그스름한 얼굴. 더구나 그린 듯이 짙은 양미간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을씨년스런 빛이 내비쳤다. 순간 나는 그의 노릇게 한 얼굴에서 문득 해바라기 꽃을 환각했다. 3-4월 긴긴 해라더니 보릿고개는 오후 3시가 훨씬 지나도 해가 맷끝과는 멀었다. 길가 수렁과 축축한 두개는 빈틈없이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올리는 갈대청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하늘과 땅과 계절의 혜택을 흐뭇이 받고 있는 듯 한결 싱싱해 보였다. 저 갈대들이 다 자라면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테지? 사람의 길이 훨씬 넘을 테니까. 나는 무료에 지쳐 건우를 돌아보았다. 괜찮습니다. 산도 아닌데요. 그는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아직도 짐승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모양이었다. 길바닥까지 몰려나왔던 갈개들이 둔탁한 사람들이 발자국 소리에 놀라 이리저리 황급히 구멍을 찾아 흩어지는가 하면 어느 하늘에선지 종달새가 제잘제잘 쉴 새 없이 제잘거리고 있었다. 잔등에 땀을 느낄 정도로 발을 제게 떼놓아 건우가 사는 조마이 섬에 닿았을 때는 해가 얼마만큼 기운 뒤였다. 섬의 생김새가 길쭉한 주머니 같다 해서 조마이 섬이라고 불려온다는 건우의 고장에는 보리가 거의 자랄 대로 자라 있었다.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푸른 물결이 제법 넘실거리곤 했다. 낙동강 하류의 삼각주 일대가 대개 그러하듯이 이 조마이 섬이란 데도 사람들이 부락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집, 두 집, 띄엄띄엄 땅을 물고 있을 따름이었다. 건우네 집은 조마이 섬 위쪽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역시 외따로 떨어진 집이었다. 마침 뒤곁 사례 긴 남새밭에 가 있던 어머니가 무슨 낌새를 차렸던지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어느새 사립계로 달려와 있었다. 인자오나? 아들에게부터 먼저 말을 건네고 나서 내게도 수인사를 하였다. 우리 건우 선생인가 봬요? 상냥하게 웃었다. 가정조사표에 적혀있는 33살의 나이보다는 훨씬 헬쓱해 보였으나 외간 남자를 대하는 붉은빛이 연하게 감도는 볼에는
그래도 시골 색시다운 숫기가 내비쳤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나는 사립을 들어섰다. 물론 집은 그저 그러했다. 채목은 과히 오래되지 않았지만 바깥 일손이 모자라는 탓인지 갈대로 엮어두른 울타리에는 몇 군데 개구멍이 나 있었다. 좀 들어가입시다. 촌집이 돼서 누추합니다만. 건우 어머니는 나를 곧 안으로 인도했다. 걸레질을 안 해도 청은 말끔했다. 굳이 방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나는 굳이 사양하고 마루 끝에 걸쳤다. 어머니 혼자 힘으로 공부시키기가 여간 힘들지 않으실 텐데. 건우가 잠깐 자리를 비키는 것을 보고 나는 의뢰하는 식으로 가정사정부터 물어보았다. 할아버지와 아저씨와 그리고 재산 따위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계기배를 타시고 재산이랄 기사 뭐 있습니까?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밭돼기들은 나라 땅이라 했다가 국회의원 땅이라 했다가 우리 싸 뭐 압니까? 이렇게 대략 건우군의 글에서 알았을 정도의 얘기였고 건우의 삼촌에 대해서는 웬일인지 일체 말이 없었다. 대신 길이 먼데다 나룻배까지 타야 되기 때문에 건우가 지각이 많아서 죄송스럽다는 얘기와 아버지가 없으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잘 도와달라는 부탁이 고작이었다. 생활은 어떻게 무사히 꾸려나가느냐고 했더니 시아버님이 고깃배를 타기 때문에 가끔 어려운 돈을 기백원씩 가져온다는 것과 먹고 입는 것은 보리농사와 채소로서 그럭저럭 치대어 간다는 얘기였다. 재첩은 더러 안 건지세요? 강 마을 일이라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남자들이라야 안 됩니까? 또 배도 있어야 하고요. 할 뿐 그러나 이쪽에서 덤덤하니까 물 빠질 땐 개발이 싸 늘 안 나가는 기요. 조개 새끼도 파고 재첩도 줍지만 그런 기사 어디에 돈이 됩니까? 이렇게 덧붙였다. 잠시 안 보이던 건우가 어디서 다섯 홉짜리 정종을 한 병 들고 왔다. 이마에 땀이 번질번질한 걸 보면 필시 뛰어온 게 틀림없다. 아마 어머니가 시킨 일이려니 싶었다. 나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 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사집 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 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19부터 악지 3개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인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린 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잠시 들여다보았다. 사과 괴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얘기라고 잉크로서 굵직하게 등마루에 쓰여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관해라 꼽아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응깁니다.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나무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쓴 글씨였다. 암흑의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송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선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혜택이라곤 아직 받아보지 못한 그들의 생활 속에도 현대 문명인이 행사하는 선거란 상식이 깃들게 되고 어느 정당이나 정치의 영향도 알뜰히 받아보지 못한 그네들에게도 투표하는 임무만은 지워져야 하고 조국의 사랑이라곤 받아본 일이 없이 헐벗고 배우지 못한 그들의 아들들이 먼저 조국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훈련을 받고 총을 메고 군인이 되어 갔다는 것. 우리 아버지도 응당 이러한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국군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우리에겐 연금도 없고. 내 눈이 미쳐 젖기 전에 건우는 부끄러운 듯이 그 노트를 내게서 뺏어갔다. 건우야. 나는 노트 대신 건우의 손을 꽉 쥐었다. 이 땅이 이곳 사람들이 땅이 아니랬지? 멀쩡한 나무의 농토까지 함께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유력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두고 봐. 언젠가는 너희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우선은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꾹 참고 살아가야 해. 어조가 어떻게 아까 그 노트를 읽을 때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는 잠깐 말을 끊었다. 건우는 내처 무견해 있었다. 나라 땅, 남의 땅을 함부로 먹다니. 그건 땅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시한 폭탄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제 생전이 아니면 자손 때에 가서라도 터지고 말거든. 그리고 제 아무리 떵떵거려 대도 어른들은 다 가는 거다. 죽고 마는 거야. 어디 땅을 떼 짊어지고 갈 수야 있나. 결국 다음 이 나라 주인인 너희 거란 말이야. 알겠어? 나는 말이 절로 격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부엌에서 바깥 동정을 죄다 엿들었는지 건우 어머니는 저녁상을 물리기가 바쁘게 손을 닦으며 청 끝에 와 걸치더니 선생님 이야기는 우리 건우한테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 섬 저 우빠지에 사는 윤센도 선생님 말을 곧잘 하대요. 우리 건우가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났다면서. 해가 막 떨어진 뒤라 그런지 그녀의 웃음이 저기 붉게 보였다. 윤센이라뇨? 윤생원이라는 말인 줄은 알았지만 그가 누군지 미처 생각이 안 났다. 성은 윤씨고 이름이 뭐라카더라. 건우를 흘끔 돌아보며 수디기 할배 이름이 뭐고? 춘삼이 아인기요. 건우의 말이 떨어지자 내 정신 보래. 그래, 춘삼씨다. 그녀는 다시 나를 돌아보며 춘삼이란 어른인데 와 선생님을 잘 알대요. 부산에도 가끔 나갑니다. 쬐깐 포도밭도 가지고 있고요. 윤춘삼? 네, 이제 알겠습니다. 비로소 생각이 났다. 그분하고는 어디서도 같이 지냈담소요. 건우 어머니는 세상은 넓고도 좁지요 하는 듯한 눈매로 웃어 보였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저기 놀랐다. 어디서든 나쁜 짓하고는 못 빼기리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까지 했다. 그와 동시에 지난날 어떤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윤춘삼이란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던 일, 그리고 다시
소위 큰 집이란 데서 한때 같이 고생을 하던 갖가지 일들이 마치 구름 피어오르듯 기억에 떠올랐다. 6.25 때의 일이었다. 나는 어떤 혐의로 몇몇 사람의 당시 대학 교수들과 함께 육군 특무대란 데 갇혀 있었다. 거기서 윤생원을 처음 만났다. 물론 그땐 그가 이곳 사람인 줄도 몰랐다. 무슨 혐의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도 그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곧 나갈 거라고만 했다. 곧 나갈 거라고 장담을 하던 사람이 얼마 뒤 역시 우리의 뒤를 따라 감옥으로 넘어왔다. 감옥에서는 그도 제법 사상범으로 통해 있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되 송아지 빨갱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유는 간단했다. 한창 무슨 청년단인가 하는 패들이 마구 설칠 때인데 남에게 배내를 주었던 그의 송아지를 그들이 잡아먹은 게 분해서 배내 먹이던 사람에게 송아지를 물어내라고 화풀이를 한 것이 동기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 바보 같은 사람이 뒤퉁스럽게 그 청년단을 찾아가서 그런 고자질을 한 것이 꼬투리가 되어 이 새끼 맛 좀 볼 테야? 하는 식으로 잡혀왔다는 이야기였다. 그 밖에 또 하나 주목받을 이유가 될 만한 것은 자기 고향인 조마이 섬에 문둥이 떼가 이주해 왔을 때 물론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경찰 신세를 졌던 일이라 했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 무슨 영문인지를 확실히 모르고서 옥살이를 했다. 다만 송아지 빨갱이라는 별명으로서 어쩌다가 세수터에서라도 마주칠 때 송아지 빨갱이 할라치면 텁수룩한 머리를 끄덕대며 사람 좋게 웃던 윤춘삼 씨의 그때 얼굴이 눈에 선해왔다.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라문니요. 지금도 우리 집에 가끔 옵니다. 건우 어머니도 맞장구를 쳤다. 이야기꾼들이 곧잘 쓰는 우연성이란 것을 아주 싫어하는 나지만 그날 저녁 일만은 사실대로 적지 않을 수가 없다. 어둡기 전에 건우의 집을 나서서 하단 쪽 나로토로 되돌아오는 길목에서 뜻밖의 이제 얘기하던 바로 그 윤춘삼이란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으니 말이다. 야, 이거 암흑의 선생 아니오? 이런 섬엔 웃잔일로? 송아지 빨갱이. 아니, 윤춘삼 씨는 덥석 내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아이들 가정 방문을 왔다 가는 길이죠. 참, 오랜만이군요. 가정 방문? 그는 수인사는 제쳐놓고 그럼 건우 집에도 들렸겠네요? 네, 이 섬에는 건우 한 해뿐입니다. 내가 맡아 있는 애로서는 마침 잘 됐다. 하하, 참 세상에는 이런 수도 다 있다 카이. 인자 막 선생 이바구를 하고 오던 참인데 윤춘삼 씨는 뒤에 따라오던 웬 성큼한 털보 영감을 돌아보며 자, 인사드리시오. 당신 손자 거물한 놈 선생이요 하며 내쳐 허허 하고 웃어댔다. 벌써 약간 주기가 있어 보였다. 두 사람이 인사를 채 나누기 전에 윤춘삼 씨는 하하 노상에서 이럴 수가 있나 나도 여러 해 만이고 하며 털보 영감들어 하단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아니 바로 떠밀듯 했다. 암 그래야지. 나도 언제 한번 꼭 찾아볼라 했는데 바래다 들을 겸 마침 잘 됐구만. 멀쩡한 날에 고무장화를 신은 품이 누가 보나 뱃사람이 완연한 건우 할아버지도 약간 약주가 된 데다 역시 같은 때거리였다. 윤춘삼 씨는 만나자 덥석 잡았던 내 손을 내쳐 아플 정도로 쥔 채 놓지 않았고 건우 할아버지도 나란히 서게 되어 셋은 가뜩이나 좁은 들길을 좁으라 걸어댔다. 땅거미를 받아선지 건우 할아버지의 갯바람에 그을린 얼굴이 거의 검둥이에 가까울 정도로 검어 보였다. 갈바스 영감, 오늘 참 재수 좋네. 내가 술 샀지. 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지. 그러나 이분에는 영감이 사야 돼요. 윤준삼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암, 내가 사야지. 이분에는 정종이다. 고놈의 따끈한.
아마 갈밭새가 별명인 듯한 건우 할아버지는 그 억세고 구부정한 어깨를 건들거리며 숫제 신을 내듯 했다. 하단 나룻가의 술집은 모두가 그들의 단골인 모양이었다. 어이, 또 왔쇠. 건우 할아버지가 구부정한 어깨를 먼저 어느 목로집으로 들이밀었다. 다시 술자리가 벌어졌다. 술자리랬자 술상 대신 쓰이는 네 발 달린 널빤지를 사이에 두고 역시 네 발 달린 널빤지 걸상에 마주 앉은 것이었지만 술은 정종 따뜻한 놈으로 응이 알겠소? 우리 거무 선생님이란 말이요. 갈밭의 영감은 자기와 비슷하게 예순 고개를 넘어 보이는 주인 할머니더러 일렀다. 그가 소원인 듯 말하던 따끈한 정종은 그와 윤춘삼씨보다 나를 먼저 취하게 했다. 그러나 좀처럼 놓아줄 눈치들이 아니었다. 한 잔만 더. 이번에는 건우 할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연신 내 손을 덮쌌다. 비록 계기배를 타고 있지만 나도 과히 나쁜 놈이 아임데이. 네, 선생 입하고 다 듣고 있소. 이 송아지 빨갱이. 섬에까지 그런 별명이 퍼졌던 모양이다. 이 송아지 빨갱이한테도 여러 번 들었고 우리 손잔놈한테도 듣고 있소. 정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까지 국회의원이 다 먼교. 돈만 있으면 누이라도 다 되는 기고. 죄문 나라 땅이나 훌치고 팔아먹고 그런 놈들이 안 많던 기요. 왜? 내 말이 어디 틀립니까? 갈밭의 영감은 말이 차츰 엇나가기 시작했다. 자기로선 취중 진담일지 모르나 듣기만 해도 섬뜩한 소리를 함부로 뇌까렸다. 그런 얘길랑 그만두고 술이나 들라 해도 갈밭의 영감은 물론 이번엔 윤춘삼씨까지 되레 가세를 하고 나섰다. 촌사람이라고 바본 줄 알지 마소. 여간 답답해서 그런 소리를 하겠소. 전기불이 들어왔다. 불빛에 비친 갈밭의 영감의 얼굴은 한층 더 인상적이었다. 우악스럽게 앞으로 굽어진 두 어깨 가운데 짤막한 목줄기로 박혀있는 듯한 덥석부리 얼굴. 얼굴 전체는 키를 닮아 길쭉했으나 무엇에 짓눌려 억지로 우그러뜨려진 듯이 납작해진 이마에는 껍데기가 안으로 밀려들기나 한 듯한 깊은 주름이 두어 줄 뚜렷하게 그어져 있었다. 게다가 구렛나루에 둘러싸인 얼굴 전면이 검붉은 구릿빛이 아닌가. 통틀어 원시인이라도 연상케 하는 조금 무서운 면상이었다. 과, 빤히 보는 기요. 네, 안주 술 안 취했습니다. 염려 마이소. 갈바스 영감은 기름이 절은 수건을 꺼내더니 이 말을 한번 훔치고서 인자 딴 말은 안 하지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이카네. 이왕 만난 짐에 저 송아지 빨갱이나 이 갈밭새가 사는 조마이 섬 입하구나 좀 하지요. 그러곤 정신을 가다듬기나 하듯이 앞에 놓인 술잔을 훌쩍 비웠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 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이 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 말락할 무렵에 벼랑간 외놈의 동청 명의로 둔갑을 했더란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락 하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토지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민연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
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를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화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1인 수중에 옮겨놓던 그 회기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쥐길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어찌 되는기요?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리빼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섬 사람들도 한번 뻗대보시지요. 이렇게 슬쩍 건드려봤더니 이번엔 윤춘삼 씨가 얼른 그 말을 받았다. 선생님은 그런 걸 잘 알면서 그러네요. 우리 같은 게 뭘 알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도 하는 짓들이 심해서 한번 해보기는 해봤지요. 그 문딩이 때를 씻고 왔을 때 말입니다. 윤춘삼 씨는 그때의 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듯이 남은 술을 꿀꺽 들이켰다. 쥐길놈들. 마치 그들의 입버릇인 듯 되어 있는 이 말을 안주처럼 되씹으며 윤춘삼 씨는 문둥이들과 싸운 얘기를 꺼냈다. 큰 도둑질은 언제나 정치하는 놈들이 도맡아 놓고 한다는 게 서두였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동포애니 우리들의 현실정이 어떤 일을 앞세우겠다. 그때만 해도 불쌍한 문둥이들에게 살 곳과 일거리를 마련해 준다면서 관청에서 뜻밖의 웬 문둥이들을 몇 배 해 싣고 그 조마이 섬을 찾아왔더란 거다. 그야말로 섬 사람들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격으로 오라, 이건 어느 놈의 엉큼순지는 몰라도 필연 이 섬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꽁심으로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때 문둥이를 이용하는 거라고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섬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섬 사람들까지 한 둥치가 되어 그 문둥이 떼를 당장 내쫓기로 했더란 거다. 상대방은 자다가 호박을 주운 격인 병신들인데 오자마자 그 꼴을 당하고 보니 어리둥절은 하였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 떠나갈 빼짱들은 아니었다. 결국 나가라니 못 나가겠느니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 바로 이 갈바세 부자가 앞장을 안 섰는기요. 어데, 그때 문둥이한테 물린 자리 한번 봅시다. 윤춘삼 씨는 하던 말을 벼랑간 멈추고 건우 할아버지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골동품 같은 마도로스 파이프를 뻑뻑 빨고만 있는 건우 할아버지의 왼쪽 팔을 억지로 걷어올렸다. 나이에 관계없이 아직도 우악스러워 보이는 어깨축지 바로 밑에 커다란 흉터가 하나 남아있었다. 한 놈이 영감 여길 어설피 물고 늘어지다가 그만 터졌거든. 윤준삼 씨는 자랑삼아 이야기를 이었다. 그렇게 악을 쓰는 문둥이들에 대해서 몽둥이, 괭이, 쇠스랑 할 것 없이 마구 들이대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물론 부상자가 났지만 괜히 문둥이들이 많이 상하고 덕택에 자기와 건우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섬 사람들이 그야말로 문둥이 떼처럼 줄줄이 경찰에 붙들려가고 그러나 뒷일이 영 캥겼던지 관청에서는 그 기막힌 동포회를 포기하고 그 문둥이들을 도로 싣고 갔다는 얘기였다. 그 바람에 저 사람은 6.25 때 감옥살이 또 안 했는겨. 뭐 예비 검거라 카드나. 건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끼우니 그거는 송아지 때문이라 캐도 누명을 써도 문딩이 빨갱이는 되기 싫은 모양이제. 송아지 빨갱이는 좋고. 건우 할아버지의 이런 농에는 탓하지 않고서 그런 짓들을 하다가 결국 그것들이 안 망했나. 윤춘삼 씨는 지금도 고소한 듯이 웃었다. 다른 패들이 나와도
뭐 뵐 수 있더나. 건우 할아버지는 내처 같은 표정을 하였다.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지. 입으로만 머니머니 해댔지. 밭 맨드락하니 재우 맨들어 놓은 강뚝이나 파헤치고 날이 막는다 하면서 또 섬이나 둘러 마실라카이. 윤촌삼씨도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아무개 선생님. 건우 할아버지가 벼랑간 그 그로테스크한 얼굴을 내게로 돌렸다. 우리 거물한 놈 말을 들으니 선생님은 글을 잘 신다카대요. 우리 섬에 대한 글 한 분 써보이소. 멋지기. 재미실 낌데이. 지발, 그 썩어빠진 글을 낙 말고. 썩어빠진 글이라뇨? 가끔 잔문 나부랭이를 써오던 나는 질에 찌릿해졌다. 와, 그 신문 같은데도 그런 게 수타 난다카대요. 남은 보릿고개를 못 냉기서 솔가지에 모가지들을 매다는 판인데 낙동강물이 파라니 푸르니 어쩌니 하는 것들 말입니다. 갈바세 영감이 이렇게 열을 내기 시작하자 곁에 있던 윤춘삼 씨가 허허, 이 우리 선생님이 오늘 잘못 걸렸네요. 이 영감이 보통이 아임데 그래도 선배의 씨라고 핀잔 비슷이 말했지만 건우 할아버지는 버린 춤이 되어버렸다. 하기사, 시인들이니까네 훌륭하겠지. 머리도 좋고. 선생도 시인 아닙니까? 그런데 와 우리 농사꾼이나 뱃놈들의 입하고는 통 안 쓰는기요. 추접답고 글 베린답고 그러는기요. 입이 말을 한다기보다 차라리 수염이 털어낸다고 느껴질 정도로 건우 할아버지는 열을 냈다. 그만하소. 영감이 뭐 글이나 이러는기요. 밤낮 한다는기 곡구릉 우는 소리지. 어디 극이나 한번 해보소. 윤춘삼 씨가 또 참견을 했다. 곡구롱 우는 소리라뇨? 나도 윤 씨의 그 말에 귀가 쏠렸다. 어떤 고시조가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다. 어데 해보소. 모처럼 선생님을 모신 자리니. 하는 윤춘삼 씨의 말에 그는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 꺽꺽한 목청에 느린 가락을 넣기 시작했다. 곡구롱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늘어보니 작은 아들 글 이루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마초와 지엄이 술 걸으며 맛보라 하더라. 건우 할아버지는 갑자기 침착해진 채 눈을 지그시 감고 불렀다. 땀에 번지르르한 관자놀이 짬에 가뜩이나 굵은 맥이 한 줄 불쑥 드러나 보이기까지 하였다. 가락은 육자배기에 가까웠으나 내용은 역시 내가 생각했던 오아무개의 고시조였다. 이 노래 하나만은 정말 떨어지게 잘한다 카이. 윤춘삼 씨는 나 못지않게 감탄을 하면서 그가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연을 대강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의 중조부 되는 분이 옛날 서울에서 무슨 벼슬깨나 하다가 그놈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이곳 조마의 섬으로 귀향인지 피신인지를 해와 살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즐겨 읊던 시조라는 것이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그 노래를 부를 때의 갈바세 영감의 표정에 은근히 누군가를 사모하는 듯한 빛이 엿보였을 뿐 아니라 그 꺽꺽한 목청에도 무엇인가를 원망하는 듯 혹은 하소하는 듯한 가락이 확실히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착각이 아니리라. 동시에 나는 아까 본 건우군의 집 사립 밖에 해묵은 수양버들 몇 그루가 서 있던 광경이 새삼 기억에 떠오르고 건우 어머니의 수인사 태도나 집안을 다스리는 범절이 어딘지 모르게 채통이 있는 선비 가문의 후예같이 짚어졌다. 아드님은 6.25 때 이르셨다지요? 내가 술을 한 잔 더 권하며 위로삼아 물으니까 야, 큰 놈은 그래서 빼도 못 찾기 되고 작은 놈은 뭐 사모아 섬이라 카든기요. 그거 바닷속에 넣어버리지요. 사모아 섬? 나는 그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했다. 야, 삼치잡이 배를 탔거든요. 이러고 한숨을 쉬는 건우 할아버지의 뒤를
곁에 있던 윤춘삼 씨가 또 받아 이었다. 와, 언젠가 신문에도 짜다라 안 났던기요. 허리케인인가 뭔가 하는 폭풍을 맞네. 시운차는 우리 삼집배들이 마구 결단이 난일 말임더. 나도 건우 할아버지도 더 말이 없는데 윤춘삼 씨가 혼자 화를 내듯. 낙동강 잉어가 띠, 정지 바닥에 있던 부지깽이도 뛴다 카듯이. 배도 남 씨다가 베린 걸 사가주고 제북 원양어업인가 뭔가 숙내를 낼락하다가 배만 카에는 사람들까지 떼죽음을 안 시키는기요. 거기다가 뭐 시체도 못 찾았거리와 회사가 워낙 시원찮아 놓으니 위자루량기나 어디 지대로 나왔는기요. 택도 앙이지, 택도 앙이라. 없는 놈이 할 수 있나? 그저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기지 뭐. 갈밭의 영감은 이렇게 내뱉듯이 해 던지고선 아까부터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던 두 알의 가래 열매를 벼랑간 세차게 달가닥대기 시작했다. 마치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어찌 들으면 남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그 딱딱한 소리가 실은 어떤 깊은 분노의 분출을 억제하는 그의 마음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내 따그르르 따그르르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나룻과 갈밭에서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진짜 갈밭새들의 약간 처량스러운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느꼈다. 한편 또 조마이 섬의 갈밭 속에서 나고 늙어간다는 데서 지어졌으리라 믿어왔던 갈밭새란 별명에 어쩜 그가 즐겨 굴리는 그 가래 소리가 갈밭새의 울음소리와 비슷한데 연유되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갓 나온 듯한 흰 분합이 두 마리가 갈팡질팡 희미한 전등에 부딪힐 뿐이었다. 파닥거리는 소리도 없이. 그러고 두어 달이 지났다. 낙동강 물이 몇 차례 불었다 줄었다 하는 동안에 그해 여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갈 때도 이젠 길길이 자라서 가뜩이나 섬 사람들이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갈밭새들이 더욱 깃들기 좋을 만큼 우거진 무렵이었다. 아침 저녁 그 속에서 갈밭새들이 한결 신나게 따그르르 따그르르 지저귀어 대면 머자나 갈목도 빠져나온다 한다. 물론 학교도 방학이 끝날 무렵이다. 건우는 그동안 그 지긋지긋한 지각 걱정을 안 해도 좋았다. 한나절이면 그야말로 물거미처럼 물 위를 동동 떠다녀도 무방했다. 아닌 게 아니라 한여름 동안 얼마나 물과 볕에 그을렀는지 마지막 소집날에 나타난 건우의 얼굴은 사시장춘 바다에서 산다는 저 할아버지 못지않게 검둥이가 되어 있었다. 어지간히 그을었구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도 잘 계시니? 늦게까지 얼음거리는 그를 보고 일부러 물어봤더니 네, 수박자시로 오시락 합니다. 어머니의 전갈일 테지. 딴소리까지 했다. 까막딱지가 묻힐 정도로 새까매진 얼굴이라 이빨이 유난히 희게 빛났다. 집에서 수박을 심었던가? 예, 언제쯤 오실랍니까? 수제 다 그쳐 묻는 것이었다. 글쎄, 언제 한번 가지? 꼭 모시고 오라 카던데요. 그래, 오늘은 안 되고 여가 봐서 한번 갈 테니까. 나는 그의 좁다란 어깨를 툭 쳐주며 돌려보냈다. 처서가 내일 모레니까 수박도 한물 갈 때리라. 이왕이면 처서께쯤 한번 가볼까 싶었다. 그런데 공교히도 그 처서 날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도간의 곡식도 준다는 하필 그날에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 내가 건우네 집으로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과 속담 속에 살아온 농촌 사람들의 찌푸려질 얼굴들이 먼저 눈에 떠올랐다. 게다가 이건 이른바 7, 8월 긴 장마가 아니라 하루 이틀, 그러다가 사흘째부터는 바로 억수로 변해가더니 마침내 광풍까지 겹쳐서 온통 폭풍으로 바뀌고 말았다. 60년 이래 처음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 라디오나 신문들의 신나는 듯한 표현들은
나중에 있은 얘기고, 아무튼 그날 새벽에는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뒤흔들리기나 하듯이 우레 번개가 잦고 비바람이 사나웠다. 이렇게 되면 속담말로 7월 더부살이 주인 마누라 속옷 걱정 정도의 장마 경황이 아니다. 더부살이도 우선 제살 구멍찾기가 급하다. 반면 제 한 몸이나 제 집구석에 별 탈만 없으면 남의 불행쯤은 오히려 구경삼아 보아 넘기는 게 도회지 사람들의 버릇이다. 한창 천지가 진동하던 몇 시간 동안은 옴죽달싹도 않던 사람들이 비가 좀 뜸하니까 사립 밖으로 개울가쯤 나가면 족하지만 어른들은 그 정도로서는 한에 차질 않는다. 낙동강이 넘는다지. 구포다리가 우투럽단다. 간압산이 같은 도시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럴싸한 소문을 퍼뜨리며 소위 물구경에 미쳐서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산으로 올라들갔다. 내가 집을 나선 것은 반드시 그런 호기심에서만은 아니었다. 다행히 하단 방면으로 가는 버스가 통한다기 얼른 그것을 집어탔다. 군데군데 시뻘건 뻘물이 개울을 이루고 있는 길을 차는 철퍼덕철퍼덕 기어가듯 했다. 대티 곡에서부터 내 눈은 벌써 김해들을 더듬었다. 저런! 건우네 집이 있는 조마의 섬 일대는 어느덧 벌건 홍수에 잠겨가고 있지 않은가. 수박이 문제가 아니다. 다시 흩날리기 시작하는 차창 밖의 빗속을 뚫고서 내 시선은 잘 보이지도 않는 조마의 섬 쪽으로 얼어붙었다. 동시에 나리빼 통학생입니다 하던 건우군의 가냘픈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쟁쟁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고개 넘어서부터 차는 더욱 끼우뚱거렸다. 논두렁을 밀고 넘어오는 물살이 숫째 쏴 하는 소리까지 내면서 길을 사뭇 덮었다. 때로는 길과 논밭이 얼른 분간이 안 되어 가로수를 어림해서 달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차 안의 손님들은 한층 더 떠들어댔다. 대부분이 무슨 사연들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러한 사연들보다 우선 눈앞의 사정에 더욱 정신을 파는 것 같았다. 하단 아룻개는 이미 발목물이 넘었다. 사라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곳 주민들은 잽싸게 이불이랑 세간 부스러기를 산으로 말끔 옮겨놓았고 부랴부랴 끌어올린 목선들이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있는 길 위에는 볼멘 소리를 내지르는 아낙네와 넋잃은 듯한 사내들이 경황 없이 서성거릴 뿐이었다. 물론 나룻배가 있을 리 없었다. 예측 안 한 바는 아니지만 행여나 싶었던 마음에도 실망은 컸다. 배 없는 나루터를 비롯해서 가까운 강가에는 경비를 나온 듯한 소방대원 같은 복장의 사람들과 순경 한 사람이 버티고 있었다. 아무리 가까이 오지 마라 혹은 가지 말라 외쳐도 사람들은 들은 채 만체했다. 물이 점점 더 붓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밀려오는 강물만 맥없이 바라보았다. 어느 산이라도 뒤덮었는지 황토로 물든 물구비가 강이 차게 밀려내렸다. 웬만한 모래톱이고 갈밭이고 남겨두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뭉개고 삼킬 따름이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듯 우르르 하는 강 울림 소리는 더욱 무엇을 노리는 것 같이 으르렁댔다. 뚝이 넘을 정도로 그악스럽게 밀려내리는 것은 벌건 물구비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들녘들을 휩쓸었는지 보리떼랑 두엄더미들이 무더기 무더기로 흘러내리는가 하면 수박이랑 왜 호박 따위까지 끼리끼리 줄을 지어 떠내려왔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러한 것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강 한가운데로만 줄을 지어 지나가는 것이었다. 쳇! 용케도 피해간다. 저만큼 떨어진 데서 장대 끝에 점낯을 해단 억척 보두들이 둥글둥글한 수박의 행렬을 향해 군침들을 삼켰다. 그까진 수박은 건지서 뭐할랐고. 하불실, 돼지 새끼라도 아담아 내야지. 이런 농짓거리도 들렸다. 역시 점낯을 해든 주제에 이들은 그저 물구경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엄연히 생활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담한 태도와 농담에 잠깐 정신을 팔다가 다시 조마이 섬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부슬비가 계속 광풍에 흩날리고 있었다. 얼핏 홍적기를 연상케 하는 몽롱한 안갯빛 속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건우네 집은 벌써 홍수에 잠기진 않았을까? 불안한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이 섬께는 어찌 되지요? 생면부지한 점낮패들에게 불쑥 묻기까지 하였다. 조마이 섬? 돼지 새끼를 안아내겠다던 키다리가 나를 흘끗 쳐다보더니 맹지면에서는 땅이 조금 높은 편이라 하지만 물이 이래 부르면 마찬가지지요.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기요.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가요? 나는 신경이 벼랑간 딴 곳으로 쏠렸다. 이따뿐이라요. 문둥이 쫓아낼 때보다는 덜했겠지만 메리빈강 먼강 한답시고 밀가리만 잔뜩 띠이 처먹고 그저 눈가림으로 해놓은 둘을 섬사람들이 우우 대들어서 막 파헤쳐버리고 본래대로 물길을 티놨다 카드만요. 그걸 안 했으면... 기다리는 혼자서 신을 내가며 떠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랐고 곁에 있던 약삭바른 얼굴의 사내가 이렇게 불쑥 쏘아붙이듯 하더니 마침 저만큼 떠내려오는 널빤지를 향해 잽싸게 점낫을 던졌다. 그러나 걸리진 않았다. 그렇게 허탕을 친 게 마치 이쪽의 잘못이나 되는 듯. 조마이 섬에 누가 있소? 내뱉듯한 소리가 짐짓 퉁명스러웠다. 건우란 학생이 있어서. 나는 일부러 학생의 이름까지 대보았다. 약삭바른 눈초리가 다시 물고비만 쏘아보고 말이 없으니까 또 키다리가. 그 아이 아베가 누군교? 하고 나를 새삼 쳐다보았다. 아버진 없고 저 할아버지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라더군요. 나는 건우 할아버지의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아, 그런기요. 좋은 노인입니다. 기다리는 점낮대를 세워들더니 조마이 섬의 인물 아인기요. 어제 아침 이곳에 지나갔는데 그 뒤 대강 알아봤거든. 가고 난 뒤 얼마 안 돼요 그 일이 났단 말이요. 말머리가 어느덧 자기들끼리로 돌아갔다. 나는 굳이 파고 묻지 않았다. 그때 마침 판잣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가자 조금 떨어진 신신 바위 짬에서 벼랑간 쬐깐 쪽배 하나가 쏜살같이 나타나더니 기어코 그놈에게 달라붙어서 한참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마침내 저 아래쪽 기슭에 용케 밀어다 붙였다. 박수를 치기보다는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보기만 했다. 용감하다기보다 차라리 처참한 광경이었다. 나는 거기서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을 읽었다. 한 표의 값어치로서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는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침으로써만 오히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산 증거 같기도 했다. 갈바세 영감이나 송아지 빨갱이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리라. 나는 조마이 섬의 일이 불현듯 더 궁금해져서 이내 구포 가는 버스를 잡아탔다. 다리만 건너면 조마이 섬에 가까이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구포 다림목에서 차를 내렸으나 물은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돌파해서 다리는 통금이 돼 있었다. 비상 경계의 붉은 깃발이 찢어질 듯 폭풍우에 펄럭이고 다림목을 건너지른 인줄 곁에는 한국인 순경과 미군이 버티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고무 비옷에 철모를 푹 눌러쓰고 방망이를 헤든 폼이 여간 엄중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무슨 핑계들을 꾸며대고 용케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러는 다리 위에서 유유히 물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간신히 그들 틈에 끼었다. 우르르르 하는 강 울림은
다리 위에서 듣기가 한결 우람스러웠다. 통행금지의 팻말이 서 있어도 수해 시차를 나온 듯한 새까만 관용차만은 삼은 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거기에 날리기나 하듯이 더욱 빨리 지나갔다. 요컨대 일종의 모험이기도 했으리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지만 어련히 심각한 표정들을 했으랴 싶었다. 내려다봄으로 해서 한결 사나운 물고비가 수제 강을 주름잡듯 둘둘 말려오다간 거의 같은 지점에서 쏴 하고 부서졌다. 그럴 때마다 구슬, 아니 퉁방울 같은 물거품이 강 위를 휘덮고 때로는 바람결을 따라서 다리 위까지 사뭇 퉁겼다. 그러한 강 한가운데를 잇따라 줄을 지어 떠내려오는 수박이랑 두엄더미들이 하단서 볼 때보다 훨씬 많았다. 말하자면 일종의 장관에 가까웠다. 아까 그 송아지는 정말 아깝던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도 푸득 귓가를 스쳐갔다. 조마이 섬이 있는 먼 명지면 짬은 완전히 물바다로 보였다. 구름을 이고 한가하던 원두막들은 다시 찾아볼 길이 없고 길찬 포플러 나무들도 겨우 대공이만은 남은 듯 바람에 누웠다 일어났다 했다. 지루하게 긴 다리를 지루하게 건너 물구경 나온 인파를 헤치고 강토끼를 얼마 못 갔을 때였다. 뜻밖의 거기서 윤춘삼 씨와 마주쳤다. 헐레벌떡 빗속을 뛰어오던 송아지 뺄갱이. 아니, 윤춘삼 씨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물에서 막 건져올린 사람처럼 젖어있었다. 하긴 내 꼴도 그랬을 테지만. 우짠일인기요. 하고 덥석 내 손을 검잡은 윤춘삼 씨는 그저 반갑기보다 숫제 고마워하는 기색까지 보였다. 조마이 섬은 어찌 됐소? 수인사란 게 이랬더니. 말 마이소. 자, 저리 가서 이야기나 합시다. 그는 나를 도로 다림목 쪽으로 끌었다. 아니, 섬 쪽으로 가보려 했는데요. 가야 아무것도 없소. 모두 피난소로 옮기고 남은 건 물바다뿐입니다. 우짤났고 이놈의 하늘까지. 벼랑간 또 한 줄기 쏟아지는 비도 피할 겸 윤춘삼 씨는 나를 다림목 어떤 가게집으로 안내했다. 언젠가 하단서 같이 들렀던 집과 거의 비슷한 차림의 주막집이었다. 둘 사이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너무나 다급하고 또 수다한 말들이 두 사람의 입을 한꺼번에 봉해버렸다 할까. 건우네 가족도 무사히 피난했겠지요? 먼저 내 입에서 아까부터 미뤄오던 말이 나왔다. 야, 해놓고도 어쩐지 말끝이 석연치 않았다. 집들은 물론 결단이 났겠지만 사람은 더러 상하진 않았던가요? 나는 이런 질문을 해놓고 이내 후회했다. 의뢰하는 빈 걱정 같아서. 집이고 농사고 뭐 있는기요. 다행히 목숨들만은 건졌지만 그 바람에 갈바스 영감이 또 안 끌려갔는기요. 윤춘삼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건우 할아버지가? 나는 하단서 그 점낮패에게 얼핏 들은 얘기를 상기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찰서 과정 갔다 오는 길인데 마침 잘 만났습니다. 글 안에도 기진맥진한 탓인지 그는 내가 권하는 술잔도 들지 않고 하던 이야기만 계속했다. 바로 어제 있은 일이었다. 하단서 들은 대로 소위 배짱들이 만들어둔 엉터리 뚝을 허물어버린 얘기였다. 비는 연 사흘 억수로 쏟아지지 실하지도 않은 뚝을 그대로 두었다가 물이 더 불었을 때 갑자기 터진다면 영락없이 온 섬이 떼죽음을 했을 텐데 마침 배에서 돌아온 갈바스 영감이 선두를 해서 미리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진 끌고 갔느냐고요?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 사람들이 한창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 섬 서쪽 강뚝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 닿은 뒤라 했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뚝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뚝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봐도 들어주긴커녕 그중 힘께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치 째진 친구가 되레 갈바세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뺐더니 물속으로 핑 집어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 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바세 영감도 이 개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내 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속에 퇴지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해보고 탕류에 휘말려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바세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때는 뚝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덮던 탕류도 삥 애워 돌며 뭉구적 뭉구적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의 섬을 지키다시피 해온 영감인데 살인죄라니 웃자면 좋겠는기요. 개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 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폭풍우는 끝났다. 60년 내 처음이니 뭐니 하고 수다를 떨던 라디오와 신문들도 이젠 거기에 대해선 감쪽같이 말이 없었다. 그저 몇몇 일간 신문의 수해 구제의 의연란에 다소의 금액과 옷가지들이 늘어갈 뿐이었다. 섬 사람들의 애절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60이 넘은 갈바세 영감은 결국 기약 없는 감옥살이로 넘어갔다. 그리고 9월, 새학기가 되어도 건우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일기장에는 어떠한 글이 적힐는지. 황폐한 모래톱, 조마의 섬을 군대가 정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 작품은 20여 년 전 내가 담임을 맡고 있던 제자 건우의 가정 방문을 계기로 낙동강 하류의 어떤 외진 모래톱에 얽힌 이야기를 수뢰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하여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줄곧 소외당하며 살아온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를 담은 소설입니다. 공권력의 부조리한 힘에 의해 억눌려 살아가는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결국 감옥으로 가고 건우마저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는 아, 이젠 희망마저 빼앗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들의 그 작은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할까요? 이러한 현실에 좀 화가 나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조마의 섬이라는 건 이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가상의 섬이라고 하니 혹시 낙동강 쪽에 가시더라도 실제로 있는지는 찾아보지 마세요. 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 덕분에 마음이 더 살찌워지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에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푸른 하늘" 백신에 부산에서 경성으로 가고 오는 기차선로 이름은 경부선이라 하죠. 이 경부선 기차를 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구 정거장에서 내려가지고 동쪽으로 나가는 조그마한 기차에 갈아타면 동쪽 바닷가 포항이라는 곳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아주 예전에 신라 임금이 사시던 곳에도 갑니다. 그런데 이 기차선로 이름은 동해 중부선이라고 한답니다. 대구서 이 기차를 타고 나면 다음 닿는 곳은 동촌이라는 정거장이고요. 그 다음은 어여쁜 이름을 가진 반야월이라는 정거장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반야월 정거장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 읽으시고 나서 일부러 만들어 쓴 거짓말 이야기겠지 하고 의심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심나시는 분은 누구든지 반야월이라는 곳에 오셔서 누구에게나 물어보시면 알 테니까요. 자, 여러분께 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가엽고 감실할 만한 이야기인가 잘 읽어보시고 많이 동정해 주세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한 그 반야월이라는 곳 말입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2km만 걸어가면 높고 낮은 산들이 자욱이 둘러 있는데 이 산골에 50호가량 되는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이름은 월남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월남동이라는 동네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명학이라고 부르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명학군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큰 동생은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쪄서 뚱보라는 별명을 듣는 명룡이고요. 다음 동생은 두 눈이 무척 큼직하게 생겼다고 눈쟁이라는 별명을 듣는 명우랍니다. 그런데 명학이만은 어떻게 잘생겼던지 아무 별명도 없었어요. 그때 명학이는 12살, 명룡이는 8살, 명우는 4살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명학이에게는 우연히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셈인지 재작년 가을부터 아무 말 없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빠 어디 갔어?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난 몰라. 어디 갔는지. 왜 몰라? 가르쳐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니? 하며 어머니도 모르시는 모양이었어요. 점점 오래되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 몰래 뒷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쳐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 하며 울기도 했답니다. 밤이 되면 산골이기 때문에 부엉이는 부엉 부엉 울고 산새도 간간이 처량하게 울지요. 어머니와 동생들 곁에 누워 자려면 여간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람이나 불고 비나 오는 밤이면 어머니도 무서운지 불을 켜놓고 오래도록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명학이도 장난치지 않고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동생들도 잠이 못 들게 장난을 합니다. 명룡아, 수수께끼 할까? 응! 하고 자려던 명룡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명룡아, 배도 배도 못 먹는 배가 뭐냐? 못 먹는 배는 할배. 그러면 보가 뭐냐? 보? 그래, 보라는 게 뭐냐? 보... 보... 모르겠다. 하하하, 뚱보도 모르니? 명룡이는 자기 별명이 뚱보니까 그만 불쑥 성을 냅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싱긋이 웃으셨어요. 이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테야. 하고 명룡이는 아주 골이 나서 쿨쿨하며 그만 누워 자버립니다. 명우는 본래부터 저녁만 먹으면 누워 자는 까닭에 명학이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과 같이 학교가 없었으니까 글을 배우려면 서당이라는 데 가서 배웠어요. 명학이는 서당에 갈 나이가 되어서 그만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글이라고는 한자도 못 배웠어요. 그런 까닭에 낮에는 산에가 나무도 하고 방아도 찍고 밤에는 신을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져도 돈만 있으면 서당에 못 갔을 리가 없었겠지요. 이렇게 무섭고 잠 안 오는 밤은 유별나게도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 상할까 해서 차마 입으로는
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신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고무신이 없었던 까닭에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지프로 신을 삼아 신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어디 가셨을까? 명학이는 참다 못하여 그만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은 대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슬쩍 소매에다 눈물을 씻고 너희 아버지는 후에 내가 어른이 되면 찾아오지 하셨습니다. 왜 지금은 못 찾을까? 명학이는 두 귀가 번쩍하여 어머니에게 다가앉았습니다. 그럼 네가 어른이 되어야지 하며 어머니는 아주 슬퍼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학이는 속으로 단단히 한 가지 마음을 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고 어머니 곁에 다가앉으며 아주 딱 잡아 물었습니다. 그까짓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찾아가면 못해? 하시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 너희 아버지는 이 아랫동네 반야월 장터에 있지만은 우리가 미워 아주 보기 싫어한단다. 어머니는 의외에도 이렇게 대답하시며 더 말하지 않으려고 명학에게 그만 누워 자라고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반야월 장터에 계세요? 명학이는 자기 아버지가 아주 멀리 가버리신 줄만 알고 무척 슬퍼해 왔는데 의외에도 아주 가까운 반야월 장터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은 묻지도 말고 어서 누워 잠이나 자려무나. 내가 어서 커서 어른이 되어 이 엄마하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너희 아버지처럼 자기 집안 사람을 모두 떼어버리고 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하셨습니다. 명학이는 어머니 말씀이 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서 날이 새면 반야월에 있다는 아버지를 찾아가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연히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러시는 것이지 무슨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셨을 리가 있나. 아버지만 집에 오시면 나도 서당에 글 배우러 갈 수 있을 것이요. 아무리 바람 불고 비 오는 밤이라도 무섭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보면 오죽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며 명학이는 두 가슴이 기뻐 날뛰었어요. 그래서 어서 날이 새라고 빌며 잠자코 누워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야단하실까 겁이 나서 동생 둘을 데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놀러가는 척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인즉 바로 정월 열일의 날이라 대보름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명절이라 산골 아이들은 고운 옷을 입고 놀았습니다. 명룡아, 너 명우 데리고 집에 가 있거라. 나는 지금 반야월 가서 사탕 사올게 하고 꾀었습니다. 싫어, 나도 반야월에 갈 테야. 명룡이는 한사코 따라 나섰습니다. 명룡아, 그러면 저기 아이들 노는 데 가서 좀 놀고 있거라. 나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뭐 좀 얻어가지고 올게. 응? 하고 달랬습니다마는 명룡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뚱보, 뚱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때릴 테다. 때려봐. 죽어도 따라갈 테야. 명학이는 울며 발버둥을 치는 명룡이와 명우를 버리고 반야월 가는 길을 향하여 줄다름 쳤습니다. 한참 다름질을 치다가 돌아보니 명룡이와 명우는 소리쳐 울며 따라오더니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명학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학이는 쫓아가서 두 동생을 업고 달래주고 싶어 두 눈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마는 명룡아, 울지 말고 집으로 가거라. 오늘 아버지와 같이 올게 하고는 휙 돌아서 줄다름을 쳤습니다. 몹시 추운 바람이 달려가는 명학이를 휩쓸어다 때려붙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를 쓰고 두 손바닥으로 양 귀를 꼭 덮어가지고 반야월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아직 반야월에 기찻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몹시 어수룩한 촌이었어요. 반야월까지 오기는 했지만 어느 집이 아버지 집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겨우 12살 된 어린이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줄도 모르고 산골에서 자란 아이인지라 부끄러워서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이 집 저 집 슬쩍슬쩍 들여다보고만 다녔어요. 그러는 사이에 짧은 겨울해는 벌써 서산에 가까워졌으므로 아침도 아버지 만나고 싶은 생각에 채 먹지 못했고 점심도 못 먹었고 종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기만 했으므로 춥고 배가 고파 두 눈이 뒤통수를 뚫고 달아날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배에서는 쪼글쪼글 소리만 났어요. 그래서 길가 어느 집 담모퉁이에 기대서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가기가 부끄러워 이대로 길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어이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정없는 해님은 그만 서쪽 산 너머로 슬그머니 소리 없이 기울어지고 찬바람만 무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집들은 모두 문을 안으로 잠가버리고 배는 점점 더 고팠으므로 명아기는 그만 어떻게 서럽던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뉘 집 아이냐? 왜 울고 있어? 하는 우렁찬 어른의 목소리에 명아기는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떤 힘세게 생긴 사내 하나가 서 있어요. 그래서 명아기는 어떻게 반갑던지 월남에 있는 명아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에 있어요? 하고 처음 보는 그 사내가 자기 아버지 집을 알고 있는 것인 줄만 믿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명학인가? 나이는 몇 살이냐? 내 나이는 올해 12살입니다. 응, 그러면 너는 내 아버지 집을 왜 모르니? 우리 아버지는 벌써 어느 때 집을 떠났는데 반야월에 산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응, 그래. 너 공연이 아버지 집 찾지 말고 내게 따라가지 않겠니? 싫어요. 안 되지. 내게만 따라오면 아버지도 찾을 수 있지. 반야월에는 암만 있어도 찾지 못할걸? 명학이는 오늘 종일 찾아봐도 자기 아버지 집은 없었으니까 이 사람 말이 옳은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얘야. 내 아버지를 기어이 찾아보고 싶거든 우리에게 따라가자. 그러면 고운 옷도 입을 수 있고 맛있는 사탕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 사내가 이렇게 말할 즈음에 어디서 몰려왔는지 한때의 사람이 몰려와 명아기를 가운데 두고 휘 둘러섰습니다. 그놈아이, 얼굴이 꽤 잘생겼는데. 옛다, 이건 너 줄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살강밥 과자 한 가락을 주었습니다. 명아기는 배가 몹시 고픈 터이라 어떻게 고맙던지 그만 받아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 어서 가세. 얘야, 너도 따라오너라. 따라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여기 섰다가는 추워서 죽을 테니 자, 어서 따라온. 했습니다. 명아기도 가뜩이나 춥고 무섭고 배고프던 터이라 속으로는 무시무시하면서도 한 걸음 두 걸음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덧 반야월 동네도 뒤로 멀어지고 어스름한 들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다가 얼른 들으니 사내들은 저희끼리 쑥덕쑥덕 했습니다. 그놈아이, 얼굴이 꽤 괜찮으니까 데리고 감세. 저놈아이가 나중에 기어이 싫다면 어쩌나? 싫다면 다른 데 갖다 팔아먹지. 돈 양이나 받을걸? 하는 소리가 얼른 들렸습니다. 명아기는 갑자기 움찔하고 머물러 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둑놈들인가 보다 하는 무서운 생각이 와락 치받쳐 올라왔습니다. 어서 가! 한 사람이 명아기 어깨를 잡아끌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반야월에 갈 테요. 당신들에게는 따라가지 않을 터예요. 하고 버티고 섰습니다. 하, 그놈아이. 너 사람의 자식이 왜 그 모양이냐? 우리께만 따라가면 내 아버지를 만날 터인데. 하고 달랬습니다. 그래도 명아기는 무서운 생각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길은 이미 어둡고 돌아보니 반야월은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오?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알다 뿐인가? 너희 아버지도 우리와 같이 다니지? 오늘 밤에는 대구라는 데서 우리를 기다릴 걸 그래? 했습니다.
공연이 그러지 뭐. 아버지는 반야월에 있다는데 뭐. 아니야. 거짓말이다. 가보면 알지. 하고 사내들은 박구채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학이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도적놈 같아 보여서 자꾸 무서웠습니다. 자, 어린 놈이 다리가 아프지 않니? 내가 업고 갈까? 하더니 한 사람이 다짜고짜 명학이를 댕그렁 집어 업었습니다. 명학이는 월남동을 떠날 때 길가에서 따라오려고 울며 발버둥을 치던 명룡이와 명우 생각이 나며 그만 소리를 질러 울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다고 달랬습니다. 추운 것도 배고프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명학이는 자꾸 소리쳐 울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저희 아버지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울기는 왜 울어? 보렴, 저 애도 울지 않고 따라가는데. 하고 가리키는 곳을 보니 역시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이 사람들 판에 끼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학이는 그 아이를 보니 어서 그 아이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업은 사내는 명학이를 아주 단단히 끼어 업고 암만 빌어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러는 중에 한 동네에 닿았습니다. 길가 한 집을 찾아 들어가 모두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주인과 의논을 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불 밑에서 자세히 보니 많은 사내들 중에 꼭 명학이 저만큼 한 아이가 하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명학이를 자꾸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도 머리를 따라내린 총각이 열 사람 있는데 모두 머리에 몹시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있고 아홉 사람의 남자들은 모두 얼굴이 몹시 무섭게 생겼었습니다. 아하, 도적놈이 아니라 사당패로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명학이 사는 월남동에도 보름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구치고 춤추고 재주 부리고 하여 돈벌이 해가지고 가는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당패니까, 도적놈들은 아니니까 무섭기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있다 수두룩하게 차려나온 밥을 모두 둘러앉아 먹는데 명학이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한 축 끼어 실컷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더니 모두 일어섰습니다. 무엇인지 왁자지껄 법석을 하며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너희 작은 놈들 둘은 나오지 말고 누워 자거라. 우리는 한바탕 치고 올 테니. 응? 석돌이, 너는 저 애와 동무해가지고 꾸러미 속에 있는 강 정도 내먹고 놀아. 응? 명학이는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날 테니 일찍 자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명학이와 석돌이라는 그 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따라가니? 하고 명학이는 석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석돌이는 방문을 열고 밖을 한번 내다보고는 다시 문을 닫고 그제야 명학이 곁에 와 앉으며, 얘야, 이 사람들은 사당패란다. 너도 공연에 따라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야. 나도 꼬임에 빠져 오기는 했지만 틈만 있으면 달아날 테야. 하고는 몹시 서러운 듯이 얼굴을 찌푸리더니, 얘야, 지금 우리 달아날까? 하고 명학이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틈만 있으면 달아나리라는 생각을 단단히 한 명학인 까닭에 그만 벌떡 일어나며, 얘야, 우리 둘이니까 무섭지도 않을 테지. 어서 달아나자. 하고는 두 아이는 손을 맞잡고 살그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바로 그 집 뒤 넓은 마당에서는 장작불을 놓고 굿을 치며 그 사람들은 법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행여나 들킬까 해서 조심조심하여 아까우던 길을 보고 막 다름질을 쳤습니다. 그때 명학이가 돌아보니 자기들이 있던 방 안으로 사당패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며 석돌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두 아이는 와락 겁이 나서 몸을 숨기려 했으나 열 이랬 날 늦게 뜬 달이 밝게 비쳐 평평한 들길이라 몸 감출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3년 후. 물건만 두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몇만 리라도 따라간다. 명학이 가슴에는 새록새록 용기가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길가에 있는 큼직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고 힘껏 도적의 다리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어이쿠! 도적은 두어 번 한 발을 움켜쥐고 외발 모듬을 뛰었습니다. 그 틈에 명학이는 또 두 번째 돌을 힘껏 던졌습니다. 어이쿠! 석도라! 석도라! 도적은 앞으로 푹 고꾸라지며 땅바닥에서 쩔쩔매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사이에 명학이는 달려가 도적의 등에 올라앉으며 한 손으로 보통이처럼 둘둘 뭉쳐맨 비단 뭉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도적은 제 힘을 다하여 한번 구비넘기를 치며 명학이 다리를 감아 잡았으므로 그 바람에 등에서 미끄러진 명학이의 멱살을 조르며 뒤로 넘기고 명학이 가슴 위에 걸터앉으려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명학이도 죽을 힘을 다하여 두 손으로 도적의 옷깃을 붙잡으며 두 다리를 되는 대로 박찼습니다. 이때 어디서인지 사람의 발소리가 가까워져서 명학이가 얼른 보니 조그마한 총각 하나가 도적의 뭉치를 둘러매었습니다. 석돌이냐? 이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겠다. 저 돌멩이, 돌멩이를 얼른 하나 집어다오. 이놈, 이 조그만 놈이. 명학이는 멱살을 잡히고 구르면서도 컷결에 들리는 석돌이라는 이름에 두 귀가 번쩍했습니다. 그러나 멱살이 잡혔으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저 두 다리로만 되는 대로 구비넘기를 치며 막 갔습니다. 석돌아 이놈아, 어서 돌멩이다오. 그리고 너는 어서 어제 저녁 그곳에 가 있거라. 얼른, 얼른. 이번에는 명학이 귀에 똑똑히 석돌이라는 말이 들렀습니다. 그 순간 도적은 커다란 돌멩이로 명학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쳤습니다. 명학이는 벌떡 구비넘기를 치며 그 돌멩이에 한쪽 어깨가 무너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두 번째, 도적이 돌멩이를 쳐들자 에잇! 하고 명학이는 도적의 상투를 잡아당기며 한 발을 웅크려 도적의 아랫배를 괴는 척하며 힘껏 찼습니다. 도적은 이놈! 소리를 치면서도 멱살은 놓지 않았습니다. 명학이는 연해 아랫배를 박차며 간신히 도적의 가슴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뿌리치고 비단 뭉치를 가지고 달아나는 작은 도적편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석돌아! 석돌아! 명학이 가슴은 헐떡이며 행여나 3년 전 사당패에서 같이 도망해 나온 그 석돌이가 아닌가 하여 비단도 비단이러니와 어서 그 작은 도적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달아나던 작은 도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석돌아, 나는 명학이다. 나는 명학이다. 하고 따라 쫓았습니다. 이윽고 작은 도적은 휙 돌아서며 멈칫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적은 석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둘은 꽃같이 그립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당패에서 달아나던 명학이다. 오! 석돌이는 그만 비단 뭉치를 집어던지고 달려오는 명학이를 향하여 서로 부딪히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도적은 명학에게 처음 얻어맞은 말을 간신히 끌고 쫓아왔습니다. 이거 이놈! 석돌아! 서로 목을 안고 반가움에 목매어 있는 석돌이 멀미를 잡아 제꼈습니다. 석돌이는 3년 전 명학이와 같이 사당패에서 달아난 이후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을 몰라 이리저리 거지 노릇을 하다가 지금 이 도적에게 붙들려 다니며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마음이 없는 도적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시오, 이 아이는 내 동생이에요. 왜 도적질을 하오? 바로 살지 못하고. 명학이는 도적의 턱 밑에 딱 버티고 서서 오른손을 단단히 쥐고 도적의 아래턱을 치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단 뭉치를 풀어젖히고 그 중에서 제일 값비싼 모본단 두 필만 가지고 그 나머지는 도로 싸서 도적에게 주며 이것은 대것이 아니지만 당신에게 줍니다. 이것을 팔아 미천을 삼아가지고 장사를 하시오.
그리고 다시 두 번 도적질은 마오. 석돌이는 내가 데리고 갑니다. 도적도 차차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고맙다. 난들 도적질이 하고 싶어 하겠느냐. 배가 고프고 할 일은 없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번 큰 도적질을 해가지고는 다시 하지 않으려고 했단다. 하고는 그 비단뭉치를 둘러매었습니다. 그러면 잘 가서 다시는 도적이 되지 마오. 명학이와 석돌이는 도적을 돌려세우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사당패에서 달아날 때처럼 손에 손을 꼭 잡고 전방으로 돌아왔을 때 안집에 있는 여편네 아이들 글선생 계집애 하인 할 것 없이 불을 켜고 법석이었어요. 명학이는 도적에게 얻어맞은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손끝에까지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석돌이와 반가움에 자지러졌습니다. 그 이튿날 서울서 내려온 주인에게 도적 맞은 이야기와 도적에게 비단을 준 말을 하고 그 비단값은 어느 때라도 돈벌이를 하면 갚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며 사죄했습니다. 주인은 명학이의 용기 있고 또 의리 있는 것을 칭찬하며 조금도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석돌이도 그 집 전방에 명학이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그 후 명학이는 도적에게 맞은 상처가 다 나았으므로 갑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 주인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가서 며칠 잘 쉬고 올 때는 어머니와 동생을 모두 데리고 이리로 이사를 오느라 그동안 집은 내가 마련해 두겠다. 주인은 행여나 명학이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돈 100냥과 어머니와 동생들의 옷감을 주었습니다. 명학이는 석돌이와 함께 주인에게 하직하고 월남동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반야월 장터로 먼저 가서 고기를 사들고 명룡이와 명우가 좋아하는 사탕과자와 강정을 사서 오래 보지 못하였던 그리운 월남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허물어진 자기 집 살인문 안으로 들여다보니 명룡이와 명우는 웅크리고 방문 앞에 앉아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진작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서서 진정을 해가지고 석돌이와 둘이 쫓아 들어가며 엄마! 엄마! 아이고 뚱보! 눈쟁이! 명룡이와 명우는 전날 같으면 별명을 부른다고 성을 내겠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니가 갑자기 쑥 들어왔으므로 너무 반가워. 으악! 하고 앉은 채 해울음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소리에 놀라 뛰어나오시며 명학이를 보고 말문이 닫혔습니다. 엄마! 명학이는 가지고 온 물건을 뜰에 내던지고 어머니 품에 가 폭 안겼습니다. 명우와 명룡이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안긴 명학의 뒤에가 두루막 자락을 잡고 언니, 어디 갔다 왔어? 왜 안 왔어? 하고 채슬러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지 말어. 밤에 무서웠어. 우리만 있으면. 가지 말어. 하고 명룡이와 명우는 신신부탁이었어요. 그날 밤은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밤이었던지요. 저 푸르고 넓은 하늘과 같이 크고 깨끗한 포부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명학이. 자기 한 분만을 위하지 않고 첫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한 동네, 한 고을,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위하여 항상 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나아가려는 명학이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뒷날로 미루겠습니다. 가엾은 동무 석돌이, 뚱보 명룡이, 눈쟁이 명우를 거느리고 명학이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모셔올 때까지의 모든 이야기도 뒷날로 미룹니다. 이 소설은 1935년 소년중앙이라는 잡지에 실린 작품입니다. 또 이 소설은 그 당시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겪어내고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소설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든 세상을 이겨내게 하는 용기와 격려를 해주기 위한 작품입니다.
어린 나이 12살에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나름의 작은 성공을 하여 동생들과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마치 조선시대에 금이 환영하는 어사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더구나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던 기회가 많았음에도 올바르게 성장한 명학이의 모습을 보면 지금처럼 너무 풍족한 세상에서 즐거움만을 위해 나쁜 짓들을 일삼고 다니는 일부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이는 건 왠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결국 올바른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주위 환경의 결핍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다만 자신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백신의 작가의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보내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